맛있겠다. 오. 오이. 뭐야?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되나? 저거.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해도 돼? 해도 돼? 아, 진짜? 해도 돼? 정말, 정말? 아, 어떡해. 일단 얼굴 좀 가려. 128분까지 있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어떡해. 아, 너무 기분 좋아. 진정하자. 128강 가자! 128강 너무 많은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뽀입니다! 오늘은 남성 애니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128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나왔어! 좋겠다! 첫 번째는 데스노트 라이터랑 유키이랑 소마, 19개 소마 애니메이션이겠죠? 일단은 라이터는 알지만 전 데스노트 안 봤어요. 그리고 저는 무서운 인상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쪽 클릭할게요. 클릭! 근데 앙상블은 애니메이션이 아니지 않나요? 이거 모바일 게임인데? 원조는? 어? 아, 애니도 있어요? 진짜요? 몰랐어요! 제가 페어리테일은 다 보긴 했지만 나츠 캐릭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앙상블 스타즈 아케오시 스마루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어! 페르소나! 근데 페르소나 3는 안 봤는데? 마기는 보다 말았어. 그래서 잘 몰라. 페르소나 3 해보려고 집에 있기는 한데 하다가 플레이가 안 했어. 하지만 나는 페르소나 미나토가 훨씬 좋아요. 이쪽 클릭? 클릭! 아! 대박! 와! 어떡해! 대박! 와! 와! 쇼토다! 와! 어떡해! 와! 쇼토 너무 좋아! 아, 더워! 아, 어떡해! 너무 더워! 쇼토요! 완전 좋아요! 더더라기 쇼토 절대 클릭해요! 일단은요 문스톡을 보긴 했고 새벽에 오나는 보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문스톡에 아쿠타자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 취향이 아니라서 안 좋아해. 그렇다고 이쪽은 또 몰라. 아는 캐릭터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클릭 클릭. 일단 블리치 안 봤어요. 안 봤어요. 하이큐는 보기는 했는데 글쎄. 죄송해요. 마이크 넘어갔어요. 우와 미안해요. 손꾸라! 손꾸라!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이러면 자연스럽다. 이러면 자연스러워! 본 거 클릭하도록 할게요. 하이큐. 클릭 클릭. 나루토. 마기. 이타치. 클릭 클릭. 문수동이다! 절대 추야해! 절대 추야해! 하겠습니다. 아 대박! 헐 둘 다 좋은데. 헐 아 둘 다 좋은데 어떡해. 어떡하죠? 어떻게 해도 되죠?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인기 많고 성격 좋은. 그리고 카카시 선생은 약간 엄친아 엄청 사기 캐릭터. 그리고 성격도 좋아. 저는요 솔직히 나루토보다는 너에게 닿기를 진짜 더 많이 재밌게 봤어요. 뭔가 카자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시 미안해. 미안해. 전 은원을 못 봤어요. 문수덕을 봤기 때문에 다자이 클릭하도록 할게요. 다자이. 세션 마루요. 둘 다 보기는 했는데 전 세션 마루가 더 좋아요. 세션 마루. 둘 다 좋은데. 하지만 나는 츠키시마가 더 좋아요. 츠키시마가 더 좋아요. 엔다니가 진짜 좋아하는 캐릭터. 키르아. 근데 나는 헌터 너무 보다 말았어. 그거 잘 몰라. 다니 키르아 좋아해요. 세슈마루라. 근데 저는 이쪽보단 이쪽이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키르아 선택하도록 할게요. 아, 둘 다 좋아하는 캐릭터지만 저는 강철이 더 좋아요. 에누아나가 더 좋아요. 에누아나. 아, 대박. 저는 아츠시보다는 나츠메가 더 좋아요. 나츠메. 암살 교실은 저희 매니저님이 샌드박스로 만화책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읽어야 되는. 그래서 잘 몰라갖고. 나루토? 사소리. 되게 불쌍했던 캐릭터로 기억하는데? 사소리? 몰라요 어떤 캐릭터인지. 아, 슬퍼하지마! 슬퍼 진짜 싫어! 하지마! 용서하네! 완전 극혐이야. 이거 아주 혼나야 돼. 일단은 제가 이쪽은 잘 모르니까 이쪽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사소리. 아! 사부요. 사부 좋아요. 사부. 이쪽이요. 오쿠무라 린이요. 소드아트 온라인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기는 한데 남들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지만 뭔가 그게 싫어. 주변에 여자가 꼬이는 게 싫어. 그러니까 저는 린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하울해. 하울! 아! 디그레이맨! 진짜 학생 때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스토리가 점점 막 이상해져서 안 보게 됐어요. 근데 하이큐의 쿠로 테츠로는 그냥 보자마자 호감형이었어. 캐릭터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캐릭터. 하이큐 선택하도록 할게요. 난 이쪽 모르는 캐릭터 저는 여기 츠키시마. 아, 어떡해. 아, 너무 괴로워. 무조건 세슈마루라고. 아, 근데 저는 무스톡에서 체이케가 취향이에요. 아, 저는 취향이 더 좋아요. 아, 고통스러워. 아, 어떡해. 갈수록 너무 괴로워. 조로, 에드워드. 아! 안 돼! 아! 안 돼!
비슷하게 좋아요. 그렇게 어떻게 둘이 너무 빨리 떨어졌어. 랭킹보다 1위가 세쇼마루 토토. 너무 좋아. 토토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애니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는 뭔지 댓글로 많이 많이 적어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저는 이만 불러가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